11명이 지금 다 같이 사는 거죠? 아니요, 저희 2층 따로 나눠서 삽니다. 아, 층을 나눠가지고? 네. 저랑 멤버 6명. 6명. 위치 층에 5명이 살고. 저희 층 냉장고가 좀 문제인 게 네. 저희 왜요? 층이 엄청 안 해먹어요. 아래 다른 층은 좀 뭔가 해먹는 네. 의지가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네. 있죠. 아, 집은 네. 저희는 의지도 없고 네. 그냥 배달 흘러가도록 그러지 배달. 냉장고 힘들겠는데 이거. 예예. 예. 워너원 냉장고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자, 열어봅시다. 열어봅시다. 워너원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재료를 공수해 왔습니다. 평소에 저렇게 있어요? 네. 예. 없어요. 이거죠. 첫 번째가 먹는 거 아니고요. 마스크팩입니다. 주로 누가 다 합니까? 거의 시간 나는 네, 멤버들은 거의 다 합니다. 가끔씩 이제 몇몇 와가지고 그냥. 야, 1, 2층이 전부 마스크팩입니다. 아, 우리 저 셰프님들께 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아, 그 다음 칸 먹다 남은 아, 족발. 족발. 네. 아, 이거 누가 보통 이제 제가 먹다가 남은 건데 네. 야식 먹을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먹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아, 좀 많이 시켰다가 냉장고에 이제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데펴 먹거나. 성호 씨는 다이어트를 크게 신경 안 쓰나 봐요? 저도 붓는 게 이제 요즘에는 또 신경 쓰기 시작해가지고 반신욕을 즐겨 해요. 반신욕. 네, 그리고 또 우유 그 아래 우유가 있잖아요. 아, 예, 우유. 우유가 또 그게 효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반신욕을 하면서. 아, 반신욕 전용 우유예요? 아, 아니, 아, 아니요. 아, 네. 아니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유를 따로 놓고 반신욕 한다고? 아, 마시면서 이제. 아, 네. 네. 아, 네. 그러면 다니엘 씨도 어떻게 뭐 다이어트 이런 거에 좀 스트레스 받습니까? 다이어트 한 번 해보지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네. 운동을 할 것이 다이어트는 굳이 아, 네. 운동을 네. 좀 해야 되겠다라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예, 예.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뭐 편식하거나 이러지 않고 아, 가리는 네. 거 네, 저 가리는 거 해산물 딱 알러지가 있어요. 해산물? 해산물 네. 알러지 해산물 알러지가 있어요. 갑각류 갑각류 네. 아, 아이고 간장게장 그래서 어떡해. 이때까지 한 번도 랍스타랑 그 맛이 다른 간장게장을 아이고.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아, 진짜 가지고 갑각류 먹고 큰일 난 적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실려가 가지고 아우저 M사 통새우 버거 새우 버거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네. 먹고 연습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졌는데 일어나니까 응급실에서 여기 안으로 호스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와. 아이고. 그 정도로 네, 조심해요. 어머. 다섯 번째 칸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네. 아, 예. 다섯 번째가 비어 있고요. 여섯 번째 칸은 신선실 오 야채. 오. 채소가 있습니다. 저도 상추. 제가 막 풀 채소 이런 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채소 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꼭 족발 시키면 같이 상추 같이 오죠. 안 드시는구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싸서 안 먹고. 네. 저도 저 야채는 좋아하는데 한 번 시켜 먹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상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상추 안 좋아해요? 어머, 상추가 먹으면 자온다고 해가지고 네. 이상하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만 먹어도 자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안 먹어요. 상추 먹고 자는 게 이유가 없네. 근데 저게 그렇게 엄청 연을 맞추면 사람들이 수면제를 왜 팝니까? 상추를 팔면 되지. 그러니까 꼭 학생들이 말이죠. 공부하다가 졸면서 아 나 상추 먹어서 좋아. 아 저녁에 쌈 싸먹었어. 그러니까 아, 상추 싸먹었어. 아, 졸린데. 아 졸린데 아 어떡하지. 이런다고요. 아 잠이 온다는 얘기 때문에 상추를 안 드시고. 그럼 좋아하는 채소는 뭐예요? 파 좋아합니다. 파 양파, 아. 마늘 이런 거. 파, 양파, 양파 마늘. 자극적인 맛 좋아요. 자극적인 맛. 파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그거를 그냥 냉동실에 넣어요. 네. 그거 얼잖아요, 조금. 네. 얼면 그거 그냥 꺼내서 먹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과자처럼? 네. 아삭아삭 거리는데 오버. 약간 아이스크림 같고 뭐 맛있어요. 오. 야, 진짜로 진짜. 자 그리고 아 신선 야채실에 또 하나 아 이건 야채는 아닌데요. 아 포. 육포. 엄청 크다. 우와 짱 맛있겠다.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아, 게임할 때 그냥 게임 하시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맛있죠. 오, 예. 자 그리고 사이드칸. 아 사이드칸에 어우 이게 뭐야 한보따리 있네. 아, 피자를 많이 시켜 먹었네. 네, 피자 좋아합니다. 네 피자 먹을 때 이렇게 그냥 드시는 분도 있고. 저는 핫소스 없으면 못 먹어요. 핫소스. 핫소스를 꼭 네. 뿌려 먹습니까? 진짜 많이 뿌려 먹죠. 네. 지난번에 밥 비벼 먹을 때 한번 뿌려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아 지금 세정 씨는 이해 못한다는 표현. 아니 저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핫소스의 네. 그 시큼한 맛이 너무 좋아요. 아, 아, 아,
맵고 뭐 하려면 뭐 해야지. 네, 막 이런 거에 식판 만나거나 과일 만나는 거 싫어. 그거 후추 넣으면 좀 괜찮아져요. 아, 후추는. 아, 후추 좋아요. 오. 통후추 좋아해요? 통후추 그냥 이렇게 씹어 먹을 때도 있고. 네? 통후추 그냥 씹어 먹어요? 네, 네. 와, 그럼 진짜 중국 음식이야. 완전히. 아, 야. 그거 좋아한 거잖아요. 알아. 자. 아, 와인 나오네요. 저거는 그냥 제가 병으로 그냥 먹은 것 같은데. 병째 이렇게? 네, 네. 네. 아, 이때 저 거실에서 근육통 때문에 네. 마사지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 겸 그냥. 진통제 겸? 그럼 와인만 먹어요? 아니면 다른 술도 안 먹어요? 저 위스키도 먹고 맥주도 먹고 소주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술을 다 좋아해요? 네, 다 먹어요 그냥. 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소주 5병 먹겠어요. 소주 5병? 와, 이 친구 잘 먹네. 안정환한테 사랑받겠어. 예, 예, 예. 최소 5병은 던져야. 남자죠. 예, 예. 자, 냉동 간 한번 볼까요? 냉동 간. 아, 고기 큰 거 하나 있어. 큰 거 하나 있어. 큰 거 하나 있어. 이야. 돼지고기. 삼겹살. 돼지고기 삼겹살. 삼겹살. 우진이랑 지훈이가 이번에 성인 돼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진이가 그냥 차라리 나가면 맛있게 해달라고. 네네. 하고 우리한테 그냥 고기 사달라고. 돼지고기 좋아해요 두 분? 네, 고기는 다 좋아합니다. 고기는 다 좋아요? 고기도 좋아하고. 소고기가 좋습니다, 돼지고기 좋습니다. 소고기가 더 좋아요, 저는. 소고기가 더 좋고. 저는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더 좋아요? 그건 좀 다르네요. 저는 고급스러운 맛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소고기는 좀 안 맞더라고요. 고급스러운 거 잘 안 맞아요? 저는 어린이 입맛이어가지고 네. 막 양념돼 있는 양념갈비나 아니면 돼지고기 정말 막 볶은 거 삼겹살도 왜 짠단 막 이런 거 불고기 같은 거? 네, 패스트푸드 굉장히 좋아해요. 수제버거보다는 그냥 햄버거 그냥 한 번에 딱 먹어가지고 입이 확 참 감기는 그런 싼 맛. 싼 맛이라면 좀 그런가요? 약간 그런 사람 맛. 예, 예. 단순한 맛이 좋고. 제가 파스타로 뭐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제일 이제 못 먹는 거는 알리오 올리오.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면맛밖에 안 나요. 면맛과 기름맛밖에 안 나는. 그래서 저는 그런 풍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레스토랑으로 고급식으로 하기보다는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더 결과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우 등심. 야, 이거 웬일이야? 한우 등심이 한 팩 있어요, 한 팩. 꽃등심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그러면 우리 또 다니엘은 웰던이 좋습니까? 뭐 미디엄 웰? 어떤 식으로 먹습니까? 전 레어가 좋아요. 레어? 혼자 레어? 네. 레어에다가 그냥 위에 소금 뿌려서 소금 그 블랙페퍼 소스. 진정한 또 고기 맛을 아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냉동실 요쪽 칸은 없어요. 냉동실 요쪽 칸은 없습니다. 전멸! 근데 궁금한 건 네. 집에서 네. 어머니들이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김치나 김치가 김치나 뭐. 초반에는 어머님들이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진짜 초반 때가 제일 안 났어가지고 반찬은 반찬대로 많은데 먹을 시간도 없고 그게 또 상하게 되니까 상해서 버리게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관리하기가 어려워. 네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러니까 다 같이 나눠 먹어라. 다 같이 나눠 먹어라라는 마음으로 한 분당 11인분. 11인분씩 해서 다 보내주시니까 결국에 110인분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받지 말자. 네. 밖에 실온재료. 짜장라면. 짜장. 이거 와 이거 엄청 매운데 이거. 콤보 좋아요. 이거. 콤보. 네. 아 이렇게. 둘이. 제가 한번 강다니엘 정식이라고. 네. 제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예. 후추를 이렇게 조금만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팍 넣었어요. 그 상태로 먹었거든요. 고춧가루랑.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유레카. 아 유레카. 오히려 그게 더 네. 좋았어요. 자 그리고 뒤에. 아 젤리가. 아 젤리가 많. 이거 누구 거예요? 젤리 엄청 많은데요? 스케줄 나가기 전에 한 개씩 그냥. 주워 집어가지고 그냥 네. 차에 안에서 먹고 그냥 이거. 아우 김도 그냥 한 봉대. 이것도 좋았죠. 이거 다니엘? 네. 김을 네. 그냥 김만 먹어요. 김만 먹어요? 그냥 이제 스케줄 같은 데 갔을 때 뜯어서 계속 먹어요. 근데 공감 가는 게 뭐냐면 김이 맛있는데 딱히 칼로리도 없어서 되게 맞죠. 간식으로 먹기 되게 좋은데? 간식처럼. 네네네. 전 이거 그냥 한 다 먹어요 그냥. 이걸 다 먹어요? 이 양을 한 번에 다 먹어요. 이 한 번에 다요? 저 약을?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좀 짠데? 맨입에 먹기에는? 물이랑 먹고 맥주랑 먹으면 하고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김 좀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강다니엘 요리할 때는. 지금까지 101 숙제 냉장고를 확인해봤습니다. 예.